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정태근 팀장께서 보니까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데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로봇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DC, 아이콘트러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로봇 관련해서 아직 그렇게 많이 부각은 되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지금 우한 형제들, 그러니까 베데라이 민족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이 일단 D2D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도어투도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현관까지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현관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각 세대 앞으로 가서 스스로 호출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로봇을 제작한 하드웨어 기업이라든지 이 그 배달 서비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하드웨어 쪽은 지금 그 우한 형제들 로봇팀에서 로봇을 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제작인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HDC 아이콘트러스 지금 말씀드린 기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만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부각이 되게 된다면 HDC 아이 컨트롤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컨트롤스가 이제 사명이 바뀌는데 HDC 랩스로 사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HDC 랩스가 홈 IT 서버와 연동을 해가지고 1층 공동 현관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게 이 관제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 시스템에 이 배달의 민족 배달 로봇이 연동이 돼서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명이 바뀐 이유는 HDC 아이 서비스라는 회사는 흡수합병합니다.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빌딩 운영 플랫폼이라든지 B2C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이제 개척해 나갈 건데 그 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배달의 민족과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동반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우한 형제들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또 마찬가지로 무인 배송 로봇을 이제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가정용 로봇에 서 자율주행을 장착한 이 실내외 배송 로봇이 아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실증 기간 등을 통해서 이 AIoT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배송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HDC 아이콘트러스도 앞으로 로봇 관련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HDC 아이콘트러스 15,500원까지 목표가 눈높여 잡아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쪽은 이제 2차 전지로 시작했으니까 전 2차 전지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KNW라는 종목입니다. M이 아니고 N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계속 소재 쪽이 부각을 받는데 소재 쪽 부각받는 쪽에서 그래도 앞으로 이제 3원계로 가면서 이제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더 충전 시간을 줄이고 거기다가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가운데 또 효율도 높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부각을 받을 게 이 첨가제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또 하나 자회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소재 쪽에서 이 자동차용 내장재나 그리고 또 전자부품 소재 관련된 쪽 특히 글라스 모듈이나 광학 필름 또 MLCC도 또 작게는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코팅 소재 관련된 쪽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게 과거에 이 솔베이 코리아에 대한 온산 사업부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플로린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이쪽에서 인수를 하고 또 최근에는 GI 매터리얼스라고 하는 자동차 시트와 부품 관련된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완전하게 어떤 자동차 관련된 내장재 쪽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 솔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36%까지 늘어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유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불소가 이 F2라고 하는 쪽에 불소가스가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육불화 황산이라고 하는 SF6, 특히 후성과 비슷한 구조 쪽에서 또 눈길이 가고 있죠. 그와 함께 불소계 쪽에서 FIFC라고 하는
또 2차 전지 전액 핵심 첨가제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첨보과 비슷한 쪽의 첨가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첨가제에 대한 변화가 같이 또 쓰이게 된다라고 되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전구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은 또 당연히 필수적인 핵심 첨가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쪽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앞으로 이 플로링 코리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또 한 1, 2년 뒤에는 상장 계획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또 지분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약의 부각을 받으면서 1차 상승을 하고 잠시 시장 때문에 쉬었다가 재차 반등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제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오는 거래량의 흐름들이나 관심도를 봤을 때는 안착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약 한 15,000원대 밑에서 접근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신고가 영역이 나오는 18,000원대,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도 뭐 로봇 관련주 보고 계셨지만 분석은 2차 전지 관련주로 KNW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두 분 이렇게 개성 넘치고 또 로봇과 달리 재미와 의미가 있는 애드립도 좀 기대해 보면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유린 캐스터 수고하셨어요.